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그 화학 중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제일 핫한 최근에 그러니까요. 요즘 그룹이에요. 너무 뜨거워요. 네, 그러니까요. 효성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해부터도 그 효성 이제 네. 그 삼형제에 대한 네. 이야기는 꾸준히 네. 나눴었어요. 네. 사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빚더미에 앉아 있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네. 삼형제 이렇게 네. 효성화학과 TNC 그리고 첨단 소재를 표현을 했었는데 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빚은 부모가 여기저기 끌어와서 이 아이들을 네. 해외 유학까지 시키느라 생긴 네. 빚이었다 네. 이야기하셨었어요. 네. 요즘 하는 거 보면 네. 유학 가서 공부를 잘했나봐요.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효성 3개사 목표 주가가 너무 세니까 네. 야, 얘 너무 투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근데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섬세하고 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표가를 올린다는 것들은 그만큼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이동욱 위원을 한 3년 정도 네, 옆에 네. 같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네. 조심스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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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분인데 네. 그런 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네. 세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네. 좀 그래서 들어봐야겠어요. 네, 하나씩 뭐 좀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제가 9월부터 이 효성 3계사들 가장 맞아요. 세게 말씀드렸던 맞아요. 네. 근거가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현금 들고 있는 거는 거의 쓰레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부동산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식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가 확 돌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높아지는 기업을 찾자 해서 여기에 3계사를 측정 드렸고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를 좀 높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적들 좋아지면서 올해 ROE가 뭐 30% 높으면 40%까지 네. 올라가니까 추가적인 주가 상승 저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바로 어제였죠. 네. 어제 20%대 네. 급등이 네. 나왔던 효성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리포트 나왔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워낙 네. 세게 높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제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뭐 가장 기본이죠. 효성화학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네. 프로판을 외부에서 사서 요거를 PDH 공정을 통해서 프로필렌을 만들고 요걸로 PP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에서는 뭐 TPA라든지 필름, 탁필름, NF3, 폴리케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액의 한 55% 정도는 PP, PDH 부분에서 나오고 나머지 45% 정도는 기타 부분에서 나오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PP, PP하고 그 PD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PP는 뭐 좀 여러 군데에 사용되긴 하는데요. 자동차 쪽 내외장재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축용 파이프, 그리고 뭐 플라스틱 제품들, 인물 제품들에 들어가는 일반 범용 뭐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사는 뭐 특화 제품들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 회사에서 타 범용 PP 회사 대비해서는 마진율이 높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는 실적이 부진했다. 네. 이렇게도 저기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PDH를 통해서 PP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LPG를 사용하는데 LPG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동절기에 난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4분기에는 전형적으로 빠지는 그런 효과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사 플랜트 인근에 그 플랜트 하나가 폭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력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원래 올해 1분기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정기 보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미리 4분기에 땡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정을 쉬면서 네. 그래서 원래 1분기에 돼 있었는데 요거를 조기 땡기면서 물량 측면의 감소 효과가 약 한 달 정도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4분기 실적은 일단 뭐 원래도 사실은 4분기가 조금 스프레드가 악화되는 때인 거고 영향이죠. 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털고 가는 측면이 있었네요. 보수도 땡겨서 네, 하면서 그래서 네, 4분기 네. 실적은 좋지 않았고 다만 그럼에도 이제 봐야 한다. 또 네. 워낙 센 네.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네. 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어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 리포트는 목표가를 기존 20만 원이었던 걸 33만 원까지 올리셨어요. 네, 65%. 네, 여기서 네. 주목하고 계신 게 삼브라질소더라고요. 네. NF3. 네.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인 건지 효성화학에서. 그래서 NF3가 시장 규모가 한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SK 머티리얼즈가 12,000 톤 정도로 세계 1위 캐파 보유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그룹 같은 경우는 한 6,000 톤 정도 되는데 효성화학이 들고 있는 캐파는 6천 톤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2위권 캐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K 머티 같은 경우가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는 NF3 부분에서 40%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근데 효성화학은 그거보다는 안 됐었어요. 근데 2019년부터 이런 NF3 만들 때 만드는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N2, F2 가스 이런 것들을 조금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 상당히 좋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NF3가 수급 타이트 현상 발생하면서 동사의 가동률도 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고려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효성화학의 그 NF3 멀티플 에비타가 약 400억 정도 좀 추정되고 있고요. 거기에 뭐 SK 머티의 배수를 한 30% 정도 할인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NF3만 가치만 하더라도 3,100억 정도 나온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NF3 제가 효성화 보고서 쓰기 전에 네. 시가총액이 5,300억 정도 됐잖아요. 지금 7,000억. 네, 지금 7,000억이지만 네. 지금 7,000억이라도 NF3 가치만으로도 지금 한 40에서 50%의 시가총액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NF3의 가치를 저는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좀 어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이것도 지금 공급이 딸리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없어 못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효성화학 말고 효성그룹사에서는 또 어디서 나머지 한 1,600억? 효성 TNC에서 중국 취조의 법인이 있고요. 요거는 효성 TNC에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효성 TNC가 기타 부분 실적 잘 나오는 부분은 요런 부분들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TNC에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탑3 업체들 올해 증설이 없기 때문에 네. NF3는 작년에 증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NF3 판가가 좀 특별히 오르진 못했었는데 올해는 좀 의미 있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네. 요즘 뭐 거기도 코로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페이지 1, 페이지 2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7,000억인데 이 베트남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KPEX가 1.4조 원입니다. 1.4조? 네. 시가총액 두 배를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1차 페이지 1 PP 30만 톤 플랜트는 작년에 좀 가동을 했는데 원재료를 국내에서 프로필렌을 사다가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이 PDH라든지 PP 플랜트 좀 돌리면서 의미 있는 물량이 7월부터 가동할 가능성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화학이 작년도에 실적이 조금 망가졌던 게 이런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좀 실적 좀 많이 망가졌었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이 적자가 확 줄고 이익이 확 느는 그런 형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7천억 정도 되는데 네. 내년도 에비타는 저는 추정하기로 5천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효성화학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지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매크로가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고 효성화학의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저는 시가총액 충분히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네. PDH 전에 이제 프로판을 도입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우선 이 탱크를 크게 져요. 탱크를 짓는 것보다 동굴을 파서 프로판을 저장하는 게 훨씬 더 싸요. 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이게 캐반이라고 하는데 요 케이번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판을 통합한 완전한 PP 설비가 됩니다. 네. 베트남 쪽에. 네. 그리고 보통 국가에서 프로판을 파는 거는 국영기업이나 큰 메이저 업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효성화학은 베트남에서 프로판 LPG를 팔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네. PDH를 뭐 만들면은 뭐 에틸렌도 일부 부산물도 되지만 최근에 좀 관심이 불거지는 수소 같은 것들도 수소. 한 네. 3만 톤 정도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적 개선되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는 무조건적으로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저기 프로젝트 수익성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보다 베트남 프로젝트의 수익성들은 상당히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차피 LPG 가격이 훅 빠지잖아요.
훅 빠지면 7월부터 PP 스프레드는 쫙 벌어지는 상태에서 네. 물량이 두 배 느니까 아.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P도 Q도 좋아지는 네. 그림. 그래서 세게 좀 말씀드리는 게 요런 영향들이 있고요. 네네.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어차피 1.4조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 실적 나오면서 부채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베트남 프로젝트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트남 쪽에 이제 PP 쪽에서도 베트남 공장의 가동이 네. 이제 정상궤도 올라서면서 네. 아주 높은 수익성의 성장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부분이고 네.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업황이 좋기 때문에 네. NF3 예. 쪽도 가격이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올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동차도 NF3. 잘 달리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네.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네. 뜨다 보니까 또 수소도 네. 나온다고 수소도 하니 네. 그러게요. 여러 가지 네. 얽혀 있어서 일단 뭐 세게 보신 이유는 그러하다라는 거고 지금 NF3 쪽의 가치는 아직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를 그러면 네. 많이 높이신 네. 거죠. 그리고 네. 올해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은 어닝이 더 늘기 때문에 네네. 목표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부채 비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재물에버리지도 이게 사실 그죠. 업황이 좋을 때는 재물에버리지를 또 이렇게 높이는 게 또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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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서두에 이제 또 이야기했던 포인트 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럼 효성 화학은 이쯤에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효성 TNC를 좀 보도록 할게요. 효성 TNC도 많이 올랐죠. 저희 많이 9월에 이게 10만 원도 안 됐던 건데 지금 40만 원을 넘어서 고가로는 어제 50만 원대를 넘기기도 했어요. 요즘에 그 스판덱스 워낙 수요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네. 설명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중국 쪽 업체들이 좀 스판덱스 캐파를 늘렸었는데 그거 다 무산이 됐어요. 네, 다 무산이 된 상태에서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판덱스라는 뭐 마스크 쪽에도 들어가고 뭐 이제 수영복 쪽에도 들어가고 뭐 레깅스에도 들어가고 요가복에도 들어가고 이런 수혜들이 늘면서 스판덱스 스프레드들이 작년도 뭐 3분기부터 좀 급격히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국을 제외한 여계 지역들은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중국이 공급 과잉이 되면서 중국 쪽 수익성장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전에. 네. 네. 근데 중국의 재고가 작년에 높았을 때 60일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타이트해지면서 지금은 8일 정도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훅 빠졌네요. 네, 8일이면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원래 이제 바이어 위주의 마켓에서 지금 셀러 위주의 마켓으로 전환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는 스판덱스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들이 그래요. 있기 때문에 최근에 효성 TNC 주가 많이 올랐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요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경쟁사 피어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네. 최근에 좀 사명을 바뀌긴 했는데 절지앙 후아펑 케미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 효성 TNC보다 캐파가 작아요. 네, 효성 TNC는 한 30만 톤 되고 여기는 20만 톤 되는 업체인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구조에서 12조까지 올랐습니다. 그 중국 시장에 저기 네. 상장이 돼 있는 모양. 네. TNC는 네. 지금 2조 네. 조금 네. 안 2조.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가야죠. 네. 이렇게 조금 부각들여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걔가 내려오래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어쨌든 지금 시황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위로 조금 더 크게 보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NF3도 네, 중국 취저우사 부분도 효성 TNC에 좀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럼 NF3도 중국 쪽도 최근에 조금 마진율들이 좀 많이 개선됐어요. 네. 최근에 아무튼 실적 시즌이 오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효성 TNC인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네, 네. 맞습니다. 그 요인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요인들도 네, 요인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4분기 영업이익이 1,301억으로 전분기 대비 96.7%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제가 계속 실적을 크게 빠르게 점을 찍었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이 한 900억 정도 됐었는데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억이 나왔네요. 스판덱스가 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은 좀 작은데 이익 익스포저는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판덱스 마진율들 급격히 개선된 그런 상태고요. 기타 부분에 이제 타이어 코드 쪽이 있어요. 아, 네. 이 첨단 소재랑 같이 좀 못 뛰어
세법상 못 뛰었는데요. 타이어 쪽도 4분기에 자동차 쪽 판매량들 늘고 타이어 쪽 가동률들이 늘면서 동사의 타이어 코드 가동률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개선되면서 3분기, 4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사업 내용도 그렇고 제품 가격의 추이도 그렇고 1분기도 안 좋을 이유는 딱히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분사 기준으로 뭐 작년도 4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네. 올해 1분기는 그거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 효성 TIC 같은 경우는 플랜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인도, 터키, 브라질, 베트남, 네. 중국, 한국 이렇게 있는데 전 플랜트 가동률들이 다 100%로 찰 것 같고요. 그리고 판가도 지금 셀러 마켓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스판덱스 판가도 더 오를 가능성들이 있어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는 실적 기록할 것 같습니다. 네, 스판덱스가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그 요인이 있어요? 원래 이제 섬유 쪽의 반도체예요. 아. 예, 특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공급이 늘 때는 상당히 마진들이 적어도 이게 뭐 일반 섬유에 같이 혼용되면서 수요는 계속 느는 시장이거든요. 뭐 일반 섬유가 1-2% 연간 성장한다면 스판덱스는 꾸준히 7-8%는 성장하는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도 캐파를 좀 많이 늘리긴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캐파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역은 효성 TNC가 다 먹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업체들의 증설들을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효성 TNC도 사실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던 게 주가 30만 원 안 되는 상황에서 60만 원까지 목표가를 네. 얘기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주가 44만 원 정도까지 50만 네. 원 정도까지 네.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긴 한데 60만 원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세계에서 목표가는 제일 세진 않고요. 기존엔 제일 가장 셌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높은 네. 목표가들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경쟁사의 멀티플 에비타 EV 에비타 멀티플 11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150만 원까지 나옵니다. 오. 다만 부채 비율이 높고 레버리지가 네.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할인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60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재차 목표가를 점검할 생각입니다. 네. 거의 이제 바텀 라인에서 저기 그저 결정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화학 업체들이 저도 이제 화학에 밥 먹은 지 한 17년 정도 되는데요. 네. 초기에 레버리지가 벌 때 이거 충분히 의미 있게 물량을 못 담으면 따라가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초기 때 세게. 상당히 세게 말씀드리는 이런 요인들이 그렇죠.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초기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팔 뭐 이런 것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이동욱 위원 나오셔서 제일 처음에 세게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유아였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주가 변화를 보면은 뭐 거의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믿고 있어요. 그냥. 네. 사실 굉장히 무겁고 네. 지루한 경향이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기가 그렇죠. 마음먹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밸류 체인을 좀 꼼꼼히 검토하고 좀 알고 계시면은 화학은 언젠가는 돈을 버는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효성 TNC까지 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효성 첨단 소재예요.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올해 들어서만 지금 거의 두 배가 된 상황인데 효성 첨단 소재 사실 효성 그룹사 내에서도 그 수소차와 관련해서 네.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보죠. 그래서 타이어 보강제라고 그 어차피 타이어 쪽 뭐 보강하는 그런 재료를 만드는 업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보강제 특히 페타이어 코드 쪽은 마켓 시어가 지금 50%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승용차의 타이어의 보강제의 50%는 얘네 거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장 점유력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부가 소재 신소재인 탄소 쪽, 아라미드 쪽, 섬유 쪽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보니까는 실적이 4분기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도 역시 뭐 타이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실적 요것들을 계속 높였는데도 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347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2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최근 높아진 시세층에서 상향을 했고, 아무래도 작년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동률이 특히 낮았잖아요. 근데 타이어, 뭐 자동차 판매량도 늘면서 타이어 코드 가동률들이 좀 의미 있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첨단 소재의 기타 부분에 그 스판덱스가 또 있어요. 아, 네, 여기도. 네, 베트남 쪽 스판덱스가 또 여기 좀 박혀 있어서 이런 부분 실적들이 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내에서도 스판덱스를 하는 데가 있는 네. 거예요? 이제 효성이 주효성일 때 베트남 쪽에 증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증설을 하는데 이게 세제 혜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확 이게 분할돼도 쪼개지를 못한 거예요. 언젠가는 수합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거는 뭐 공시가 나오면 좀 말씀 네. 추가적으로 그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거고. 그 효성 첨단 소재 이제 실적이 기실적이 좋았던 건 뭐 타이어 코드 쪽이었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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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인데 네. 사실 그것보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첨단 소재와 관련한 부분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수소차와 관련해서 그쪽을 모멘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탄소 섬유 관련돼서 이제 수소 테마로 조금 많이 엮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근거가 없는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네. 우선은 탄소 섬유 가장 큰 업체가 도레이라는 뭐 일본 업체고요. 네. 일본 업체가 뭐 3, 40년 동안 계속하면서 기술적 역량이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효성화학이 진입하고 계속 압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우선은 진행되지 못했었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는 꾸준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플랜트 짓는데 부지 닦는데 R&D 투자하는데 기존 적자 포함하면은 저는 추정하는 게 7천억에서 1조 정도까지는 이미 선 반영했어요. 그런 것들을 견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섬유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제야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견딘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현재 4,000톤 캐파를 2.8만 톤 정도 캐파까지 늘리면서 점유율을 계속 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의미 있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소차에 수소 저장 용기에 이제 수소 이제 탄소 섬유가 들어가잖아요. 일부 네. 지금 뭐 국내 OEM 업체랑 가장 큰 OEM 차 업체랑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공식적인 발표들이 나오면 조금 더 보강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보면 이제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 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 수소차가 아니라면 네. 일반적인 내연기관 그 자동차라면 어디에 그게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탄소 섬유의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페라리라든지 고급차 있잖아요. 그런 데만 네. 우선 좀 들어가는 나하고 상관없는 차네요. 네. 그런 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장재 네, 외장 안으로 들어가요. 확실히 가벼우니까. 근데 뭐 철 같은 경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두드리고 요렇게 하면은 이게 사고 나더라도 할 수 있는데 탄소 섬유는 다시 다 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론적으로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짜깁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은 필요해 보이고 그거보다는 수소 저장 용기.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크게 빠르게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수소를 운송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기체 운송, 액체 운송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기체 운송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커서 그 튜브 트레일러 쪽으로도 또 탄소 섬유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의미 있게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그 운반하는 용기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를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네, 건데 네, 네. 그쪽에서 이제 뭐 빠르게 조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사실 뭐 수소가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기대가 너무 빨리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충전소 자체가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네. 각국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 전단인 수소 생산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늘기 때문에 요거는 정부의 우선은 강한 이런 것들이 좀 팔로우업 될 것 같아서 네. 예상보다는 네트워크 뭐 생산 능력들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 나오는 보고서들로 좀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아라미드는 요거는 전기차용 타이어에도 네, 맞습니다. 사용이 되나요? 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방탄복 뭐 이런 데 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네. 최근에 5G 케이블 관련돼도 탄소 섬유가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도 작년에 좀 의미 있게 반영 못했지만 올해부터 좀 의미 있게 반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이 기존의 타이어 보강제를
이 아라미드를 혼용해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타이어 구조가 있어요. 네. 그 타이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기차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의 3개 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차, 현대차, 뭐 결국에 얘네들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은 효성 첨단 소재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목표가 35만 원.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향후에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라든지 하는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네. 실적이나 목표 주가와 관련한 움직임에 있어서 오늘 수소법도 나오지 않나요? 네. 오늘 네. 오늘요. 예예.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짚을 수 있는 건 다 짚었어요, 그렇죠? 효성화학도 그렇고 TNC도 그렇고 첨단 소재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가 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세 종목 다. 있고, 네. 네.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어서 다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했는데 오늘 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것 같고요.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